사람은 가끔 원래 쓰라고 했던 것을 이상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캠은 마이크랑 같이 녹화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 마이크를 녹음을 안 한다든지. 유패. 아. 제가 오늘 할 거는 바로 유기오 프로입니다. 유기오 프로인데 제가 요즘 최근 들어 다시 듀얼링크스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히어로가 있거든. 심지어 히어로 비트 맞출 수 있음. 캬꿀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히어로 비트 형식을 맞추고 있는데 대기 지금 완성형이 아니어서 완성형이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약간 실험하고 싶어서 유교 프로를 켰습니다. 냥? 대체 왜 듀얼링크스가 하고 싶은데 유교 프로를 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듀얼링크스를 무현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질 없이 덱을 맞춘다면 어떤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제 최종 형태가 어떤 덱인지를 약간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유교 프로를 켰습니다. 냥? 그리고 제 지금 덱의 최종 형태이죠. 아까 찍었는데 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링크스 형식의 지금 덱 형태입니다. 근데 이걸 유교 프로에서 어떻게 돌리냐고요? 유교 프로는 되게 신기한 보드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9TCG 룰을 사용.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전이 1.033초 디펄스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마룰 1, 2, 3, 4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덱을 확인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덱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덱이 39장이든 5장이든 해가지고 아무 형태도 상관없이 덱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덱은 셔플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액조에 다 쌀을 뽑고 그냥 이길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라이프를 또 교출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를 4천으로 맞출 수가 있고 4만? 냥. 그 다음에 패매수를 4장으로 했기 때문에 게다가 마루3로 하면 초반 드로가 없어가지고 완벽한 듀얼링크스가 됩니다. 좋아, 일단 해보자. 근데 단점이 있다면 듀얼링크스는 다르게 스킬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덱 실험 영상이고요. 일단 블레이즈맨의 첫 번째로 뭐냐 히어로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버스홀을 노리고 카단장을 세트한 다음에 엔더합니다. 상대는 저랑 똑같은 덱이고요. 아, 역시 듀얼 스파크는 사기였어. 일단 오버스홀을 발동시킨 다음에 어드널스 소환시키고 그 다음에 DC전가리를 소환시킨 다음에 내 묘지에 있는 이놈을 살리는 걸 목표로 해보고 배틀페이지 진행합니다. 어드널스 덱! 아하! 죽어라 인성이. 호호! 이거 뭐냐, 안타깝게도 메인페이지 2가 듀얼링크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엔드해버리겠습니다. 그럼 DC전가리 효과가 발동됐기 때문에 대개로 가져올 카드를 뭘로 해야 하냐, 이걸로 해야겠지 아무래도. 이전 히어로 바이오가 또 뭐였지? 듀얼링크스에 존재하더라요. 그래서 일단 넣었는데, 아 부러운 놈! 내 놈 메인페이지 2 있고 난 없는데! 난 메인페이지 2 없는데! 일단은 어너드서 세트한 다음에 배틀페이지 냉직해서 비전 히어로 바이오는 곧 어떻게 합니다. 엉 없네? 나 회색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부러운 거! 너 메인페이지 원해하라고 그거! 슈발리를 일반 소환시키 다음에 가단장을 세트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어택 합니다. 오잉? 오잉? 노잉. 역시 사람은 머리를 돌려야 돼. 네잉. 별론데 근데 아무리 돌려봐도 지금 몇 번째 실험해보고 있는데 너무 별로야. 마치겠습니다. 안녕!